같이 앉아도 돼. 자, 출석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 숙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손소독 하시고 아, 가급적이면 좀 앞으로 당겨 앉아. 그래야 더 잘 보이지. 자, 2학년 숙제! 제일 처음 숙제가 뭐였느냐? 밀린 단어 보고 들어와라 했었는데 중간고사하고 첫 수업까지는 다 끝내셔야 됩니다. 혜주야, 들었어? 내가 뭐라고 했는지? 네. 자, 그 다음에 영어 쓰고 구문 분석하고 해석하는 거 지문 4개.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들어온 친구들까지 적용되는 숙제는 리딩 파워 1, 2강 6쯤은 예세 단어 조사 한 줄 요약하는 거. 자, 해주. 네. 숙제 다 했니? 네. 확실한 거야? 네. 자, 나연이. 자, 범규. 자, 상현이. 김준호, 숙제 했는지 안 했는지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 이놈이 새끼, 너 잘 안 하는 것 같더라. 정신 차리고 해라. 자, 형규. 자, 윤정이. 자, 연우. 자, 유찬이. 자, 지혜. 자, 수연이. 형찬이. 그건 해야지. 할 거니? 오늘 네, 써서 보낼게요, 사진. 오늘 6개나 하고 지난번 4개, 너 10개 써야 돼. 아, 충분히 가능하죠. 그치, 맞았네. 그럼 미리 해. 정답인 것 같긴 한데. 일단 내신 숙제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순서를 정하자면 내신 6쯤은 하고 나서 해. 자, 선교. 다 있어요. 자, 성훈이. 다 있어요. 성훈아, 누가 괴롭혀? 네. 늘 그렇듯이? 자, 김예건. 네. 너 예건이구나. 원래 우리 학원 다녔었지? 아니요. 오늘 첫날이야? 아, 대단히 반가워. 혹시 숙제 해왔니? 했니? 예. 예건이 친구 혹시 여기 있어? 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그래도 마음이 편한 친구가 있다면? 마음이, 일단 같은 반 친구 두 명 있고. 한 명만? 한 명이요? 강일씨. 부반장이에요. 어? 같은 반 부반장. 아, 그래. 야! 네가 골라, 네 눈 감아. 제가 결정장애가 있어가지고. 아, 진짜. 야, 야, 니네 둘 중에 누가 도와줄 거야? 아, 오케이. 너 10장, 친구 10장 챙겨주고, 뭐, 과히 도와줄 거는 그냥 학원생활 적응하게 도와줘. 그, 모르는 거 있으면 희주한테, 그니까 뭐, 숙제 이거 어떻게 하는 거니, 이런 거 물어보면은, 알려줄 거야. 자, 수현이 숙제. 그 송현 선생님 반에서 왔고. 우리 아는 사이잖아. 자, 연주. 네. 반가워. 숙제했니? 네. 원래 다니던 친구? 아니요, 처음. 아, 오늘 처음 왔어. 네. 혹시 친구는 옆에 있는 친구? 네. 아,
한 명만 골라 빨리. 편한 친 편한 친구. 아 오케이. 연우는 너 10장 친구 10장 그리고 좀 알려줘. 네. 이건 10장이요. 저 제 이름을 썼어요. 아 너는 추가로 받을 거 있잖아. 아. 너는 그 장학금 받을 거야, 그지? 아 기다려. 이 10장은 다른 거. 자 찬영이. 어 했고 오늘 첫날이야? 전에 다니 그 우리 학원 다녔었어? 전에 일주일 정도 다녔어. 아 어느 선생님 반이었니? 손이쌤. 여기 혹시 친한 친구 있어? 뭐 제가 좀 친한 것 같아요. 아, 약간 일방적인 것 같긴 하지만 친해요. 아 진짜? 아 그래 그 좀 챙겨주고 너도 가져가고. 근데 지금 엄청 걱정되는 게 얘네들이 과연 숙제를 물어보면. 아 저 어제 엄청 성실하게 답 좀 줬어요. 숙제 물어보면 네가 안 했어. 일단 알겠습니다. 김예건, 이수연, 이현주. 정찬혁. 수업 시간에 나는 발표를 좀 많이 시키니까. 아, 물론 내신 기간이라 좀 촉박해가지고 발표는 전처럼 많이 못 시킬 것 같긴 한데 신입생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영어 읽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노래 부르는 것도 있지 않나? 아 맞다 맞다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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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생들한테 신입이라고 순번 정하면 돼. 이따가 네 명이니까 순번 바이올린 이런 거 돼. 자 여기 교재를 못 받은 사람 거슬 두 명. 자 여기 교재를 안 받았다 거슬 하나 둘 세 명. 자 여기 교재 안 받은 사람 1, 2, 3, 4, 5. 어? 원래 48번. 되어 있습니다. 자, 시험 펌이 아닌 게 들어있어서 책이 무겁다 여기는 친구는 돌돌돌 돌리면 빠지니까 시험 펌이 해당하는 것만 갖고 다녀도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필요한 거 빼버리면 안 돼요. 그거는 좀 잘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준호 너 책 받았냐? 자강영이 언제 끝나냐? 와서 받아가 준호야. 자 앞에 보시죠 우리 학생들. 자 처음에 첫 시간에 소개할 때는 잘 들으셔야 돼요. 집중. 자 일단은 예상 시험 범위는 교과서 1, 2가 그리고 리딩 파워가 몇 개인지를 아직 모르겠어. 처음에 알려줬을 때는 한 48개라고 들었는데 그게 한 학기 분량이라고 들었고 절반씩 나간다고 가정하면 24지문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관련된 거는 1, 2, 6, 9, 10, 11강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좀 빠르게 시험 범위 알아가지고 알려줘야 내가 좀 적절하게 일정을 짤 수 있을 것 같아. 나중에 급하게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자, 내신 교재 구성을 보면 같이 봐도 돼. 자, 처음에는 리딩 파워 수업 자료가 있어요. 그 리딩 파워 수업 자료가 뭐냐? 영어만 써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지. 수업 시간에는 이것만 가지고 수업할 거야. 뒤에 열어볼 필요 없어요. 이거 깔끔하게 이 부분에다가 필기하시면 돼요. 학교 교재에는 학교 선생님 필기할 거 아니야. 그지? 거기다가는 학교 선생님 것만 적고 여기다가는 내가 설명해 준 거 적는데
가끔 보면 설명이 다를 수 있잖아. 그럼 얘기를 해줘. 반영해가지고 정리해서 알려줄 테니까.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수업자료 뒤에는 리딩파워 단어가 있다. 자, 있는지 확인해봐. 왜냐면 다음 시간에 이거 외워라고 시킬 텐데 어딘지 모르면 곤란하겠죠. 수연아, 네, 수행평가 단어 없냐 이번에? 어? 있어요. 그거 있는데 안 가져왔다. 우리 안 남았다. 언제야? 4월 12일 저희. 4월 12일? 좋아. 수행 단어. 이거 엄청 쉬워. 스펠링 둘 다 보는 거지. 모르겠어요. 한 번 할 때마다 랜덤으로 한대. 이거 이따 복사해서 줄게요. 네. 자, 계속 들어주세요. 아, 리딩 파워 단어 있는 거 확인했어요? 다음 시간에 외워와라 하면 이거 다 외울 수 있겠니? 자, 우선은요 1번부터 110번까지 단어 시험을 볼 텐데 다음 시간에는 뜻 스펠링 둘 다 섞여 있는 거 볼 거야. 그러니까 어떤 순서로 섞여 있을지는 모를 테니까 완벽하게 외우시면 됩니다. 110개 정도. 자, 리딩 파워 워크북 한번 봐라. 나랑 같이 안 했던 친구들은 지금 설명 되게 잘 들어야 돼. 잘못하면 엄청 헷갈려요. 자, 단어가 끝나면 뭐가 있냐면 리딩 파워 워크북이라는 게 있어요. 보여, 얘들아? 자,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야 돼. 신입생 잘 들어야 돼. 자, 첫 번째 칸 해석, 두 번째 어법, 세 번째 줄 해석, 네 번째 영작. 이 네 가지 종류가 있어. 그러니까 칸 해석은 3페이지라고 적혀있는 그러한 형태를 일컫는 거야. 이해돼? 근데 중요한 점은 잘 들어. 기본 개념은 나는 워크북 숙제를 안 내. 이해돼? 나는 워크북 안 써.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쓰면 돼. 다만 시험 볼 때만 쓸 거야. 이해돼? 자, 칸에서 옆에 있는 거, 4페이지라고 적혀 있는 걸 위에다가 어법이라고 적어. 어법상 고르기도 있고 빈칸 단어 채워넣기도 있지만 어법이라고 통칭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6쯤은 어법 시험 볼 거야 이렇게 말하면 이 6쯤은 이거 시험 본다는 뜻이니까 여기다가 충분히 연습하고 시험 보시면 돼요. 자, 워크북 좀 많이 넘기면 줄 해석과 영작 워크북이 있습니다. 그거는 시험 볼 때도 안 쓰니까 개인적으로 쓰면 되는 거고 확인만 해보시면 돼요. 쭉 넘기면 줄 해석 영작 나와 어딘지 확인만 하시면 돼요. 이게 48지문이 다 들어가 있어서 되게 많아 보여. 근데 막상 24개만 보면은 그렇게 많진 않을 겁니다. 자, 워크북 다 넘기면 뭐가 나오니? 변형 문제 나왔어? 아이 똑똑해라. 변형 문제 1페이지 보면은 좌측 상단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단원별 변형문제 1차라고 적혀있어. 이해돼? 선생님이 다음 시간까지 우리 수업이 언제지? 아, 우리 화목이냐? 어, 니네 빡세다. 야, 주말 안 끼고 평일에 두 번 하니까 더 좋냐? 어, 좋은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시간이 짧아서 싫은 친구도 있을 테죠. 어쨌든 다음 시간까지 변형문제 1강, 뭐 2강 다 풀어와 하고 오늘 숙제를 낼 텐데 변형문제 1차만 풀어오면 욕먹어요. 1학년 때 하도 그런 애들 많았는데 그 진짜 어렸으니까라고 내가 생각했어. 내가 그냥 속아 넘어가 준 거야. 야, 씨, 니들이 무슨 바보 멍충이도 아니고 그렇게 말했는데 맨날 어, 선생님 2차 있었어요? 1학년 때는 그냥 아, 그럴 수 있지 했는데 18살 돼가지고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지금 변형문제 1차를 다 넘기면 2차가 나와요. 2차 있는 거 지금 눈으로 확인합니다.
다시 1페이지가 나오는 부분이 단원별 변형 문제 2차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니까. 자, 지금까지 다 따라왔다면 리딩 파워 변형 문제 끝까지 다 넘겨. 아이고, 윤수의 꼼꼼해라. 자, 이제 뭐가 나와요? 교과서 나오죠? 자, 교과서 수업자료 영어만 써있는 부분 나오고요. 좀 도와줘라. 손이 좀 많이 가는 편인가 보다. 오케이. 자, 교과서 수업자료 어디 있는지 확인했으면 넘겨보세요. 뭐가 나와? 교과서 분석 자료가 나와요. 사실 선생님은 리딩 파워든지 교과서든지 수업 자료만 써. 이해돼? 뒤에 있는 이런 거는 학생 참고용으로 집어넣은 거야. 분석 자료 개인이 보시면 되고, 분석 자료 넘기면 교과서 단어가 나옵니다. 확인해 보시죠. 연주야, 혹시 지금 떨려? 아니요. 긴장되니? 자, 교과서 단어 넘기면 워크북이 나와. 워크북은 좀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역시 워크북 숙제는 안 나가. 학생이 이제 개인적으로 활용하라고 주는 건데, 암기 시험 볼 게 있어요. 파트 1 빈칸 연습 써 있는 거 보이니?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교과서 진도 나간 다음에 교과서 1과 파트 1 시험 볼 거야 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연습하셔가지고 클리닉 시간에 시험 보시면 돼요. 이해 되십니까? 아, 파트 2가 뭔지 보자. 해석 연습 이건 시험 볼 리가 없고, 파트 3 시험 볼 리가 없고, 파트 4 어법 연습은 반드시 시험 볼 거고요. 파트 6 순서별 연습은 볼지 말지 고민하겠습니다. 파트 7 영작은? 봐야 되지. 선택 아니었어요? 어? 내가 그렇게 일하기 때문에 니네 풀어놨니? 일단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뭐 그 정도 하고 다 끝나면 실전 심화가 맨 뒤에 있어요. 그것까지 문제 풀면 이 책의 구성은 다 끝난다. 문제 설명 미리 해줬으니까 잘 따라올 수 있겠지. 나영이는 두 번째 하는 거라 괜찮지? 나머지 친구들은 1학년 때 다 했던 거라 괜찮을 것 같고. 찬영이? 네. 이해됐어? 네. 오케이. 자, 계속 보세요. 자, 기본 암기 숙제는 리딩 파워랑 교과서 단어 뜻 스펠링 볼 거다. 리딩 파워 어법 시험 볼 건데 아까 말했던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 그리고 빈칸 쳐 있었던 그 부분 본다는 뜻이고, 리딩 파워 자체 빈칸 시험이 제일 재밌어. 자료 있나? 신입생들이 있어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2018년도 걸 한번 보자. 중앙고 2학년이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 없고요. 영어만 줍니다. 그리고 빈칸을 뚫어 놓을게. 여기다가 우리 학생들이 빈칸을 채워 넣으면 되는데, 접속사라든지 관계사라든지 이런 부분 위주로 빈칸이 뚫려 있어. 진짜 재밌는 거는 fail 하잖아? 그거 다 맞춰야 돼. fail 하면 빈칸이 늘어나요. 두 번째 시험 보면 빈칸이 원래 다섯 개였다가 이제 여섯 개가 되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additional 이런 데 빈칸이 하나 더 뚫려 있겠지. 괜찮아? 또 fail하면 어떻게 돼? 일곱 개가 되겠지. 한 여덟 개, 아홉 개쯤 가면은 저기 뭐 조교 선생님 인상이 좀 험악해져. 그러니까 그 전에 제대로 외워서 좀 시험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 되시죠? 이거를 우리가 빈칸 시험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리딩 파워 예습하고 단어 조사하고 한 줄 요약하는 거 오늘 해왔던 숙제는 앞으로 계속 나갈 거고요. 진도 나가면 리딩 파워나 교과서 내용을 노트에다가 그러니까 줄노트가 이렇게 있으면 영어를 먼저 쓰는 거야. 이해돼? 그리고 여기다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뭐 수식어고 표시를 다 해놓고 괜찮아? 그리고 해석을 적어요. 괜찮아? 막 한 번에 10개 지문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서 한 4개, 6개 정도 나가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량이다. 자, 변형 문제 숙제 당연히 나갈 테고 교과서 예습 단어 조사 당연히 있을 테고 워크북 시험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리딩 파워 교과서 숫자 숭배 시험이 있어요. 숫자 숭배가 뭔지 알아요? 또 이런 거 괜찮아? 18년에 했던 선배들 건데 지문을 이런 식으로 숫자를 다 문장의 순서를 바꿔 놓는 거야. 학생들이 이게 원래 어떤 순서였는지 번호로 쓰시면 돼요. 이해 됩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성실히 따라오기만 하면은 이 시험 체계가 대단히 입증이 된 체계야.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선배들이 너무 잘해왔어. 전제 조건이 뭐야? 성실하게. 내가 진짜 미쳐버리겠어. 또 멍청한 놈들은 멍청한 거지 똑똑한 건지 에이 뭐냐 엔 이런 식으로 앞글자를 머리가 좋은 거냐? 앞글자를 외워요. 시험 잘 보겠냐고. 뭐라고? 너? 안 돼. 절대 안 돼. 앞글자가 아니고 야, 문장 읽어보면 내용이 뭔지 알 거 아니야. 그래, 흐름을 좀 기억을 하란 말이야. 그러면 ABC 순서 문제 아니면 삽입 문제를 다 맞출 수가 있을 테지. 이해되십니까? 이게 숫자 순서 배열 시험이다. 자, 그리고 교과서 변형 문제 푸는 거 당연히 될 테고요. 자, 우리 클리닉 시간 있죠? 중앙고 2학년 언제입니까? 자, 토요일 6시부터 클리닉이다. 자, 그 시간 아니고 본인은 시간을 다르게 잡았다. 고수 언제야? 금요일 6시. 언제야? 금요일 8시부터 10시. 언제야? 금요일 8시부터 10시. 오케이, 좋아. 암기 시험은 클리닉 시간에 다 끝내시면 됩니다. 다음 주 수업 전까지 시험이 안 끝나 있으면 수업에 참여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말이야 얘들아, 우리가 화목 수업을 하고 화목에 나온 암기 시험은 다 금, 토 클리닉 시간에 끝내는 거야. 2시간 안에 그 시험을 다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겠어? 와서 외우기 시작하는 거니? 불가능하겠지? 그러니까 외워와서 시험 보시면 돼요. 그래도 너희들이 또 원장님 반이기도 하고 중앙고는 또 학교가 가까우니까 어드밴티지를 좀 주자면 클리닉 시간 아닐 때 와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토요일 6시가 클리닉 시간인데 오늘 수업 들었잖아. 그러니까 내일 잠깐 오는 거야. 내일 잠깐 와가지고 오늘 내준 거 다 끝내버리고 목요일에 나가는 암기 시험을 금요일에 와서 다 끝내버리고 그럼 토요일에 아예 안 와도 되잖아. 이해돼? 아예 안 와도 조교가 너한테 연락도 할 필요가 없어. 다 채워줘 있는데 뭐하러 연락해. 시험 보는 시간인데. 이해돼? 그러니까 틈틈이 와서 보면 좋겠다. 그런데 이 암기가 안 끝나 있는데 클리닉 시간에 말도 않고 빠지면 이거 결석이야. 그냥 무단결석. 우리 학원에서 가장 엄중하게 잘못됐다고 여기는 부분이 무단결석이야. 말도 않고 그냥 빠져버리는 거. 이건 안 된다고. 그래서 미리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적어도 클리닉 시간에 시험 봐서 조교 선생님이 너를 좀 관리할 수 있게 해줘야 돼. 학원을 다니는데 통제할 수가 없는 학생이라면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학생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책임질 수 없는 학생을 가르치질 않아요. 결과가 뻔하니까. 이해 돼? 잘 소통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리딩 파워는 한 2주 동안 진도 나가면 끝나죠. 24지문이라면 그리고 문제풀이하고
교과서 1, 2가 나가고 교과서 문제 풀이하고 총정리 1, 2 하면 끝나. 니네가 수요일에 시험 시작이잖아. 중간고사가. 원래 화요일에 수업해야 되는데 화요일 수업을 아마 못할 겁니다. 다른 과목 공부해야겠지. 근데 어제 그 승재나 시윤이 월요일 반이잖아, 걔네는. 그래서 걔네가 말하더라고. 선생님, 저희는 월요일 수업을 하는데 니네 걱정을 하더라. 왜 자기들만 수업 한 번 더 하냐. 그게 억울한 게 아니고, 아, 얘네도 손해본다. 친구도 손해보면 안 된다. 해서 전원 다 나오는 걸로. 어쨌든 굉장히 친구들의 이 애정이 누가 말했는지 알겠어? 시윤이랑 승재 둘 중에 누가 말했는지 알겠니? 비밀이야. 그래서 일단은 전원 다 나오는 걸로 하되 암기 시험이 이때까지 다 끝났으면 안 나와도 돼. 알겠어? 안 끝난 친구는 이때 불러가지고 암기 정리 해주고 나온 김에 문제도 더 풀고 하면 되겠습니다. 아유, 따뜻해라. 자, 그러면 오늘 거 볼까? 자, 6쯤은 나가자고 하면 그냥 순식간에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누가 벌써 체크하래? 자, 잘 봐봐. 일단은 수업 시간에 형광펜 두 개가 필요해요. 선생님은 중심 문장은 초록색으로 색칠했고요. 어려운 문장은 주황색으로 색칠했어요. 근데 색깔이 종류는 전혀 상관이 없고 구별을 해야 된다. 들어줄래? 첫날에 되게 잘 들어야 돼. 중심 문장은 글의 주제를 압축하고 있는 문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학생들이 학교 시험에 변형 문제로 나왔을 때 이 중심 문장 보고 주제 문제를 맞춰주면 돼요. 그리고 빈칸 자리가 대부분 주제 자리이기 때문에 중심 문장 색칠된 자리가 빈칸 자리일 가능성이 크다. 이해되십니까? 자, 주황색으로 어려운 문장이라고 불러주는 것들은 어려워서 해석을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어법상 특이점이 있어서 어법 문제가 그 문장에 좀 집중해서 출제될 거다. 서술형이 나오면 아마 그런 문장들이 후보군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따라오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제 시작해보죠. 자, 한 줄 요약을 우리 윤정이 한번 읽어줘요. 아유, 정말 잘했습니다. 역시 잘하네. 자, 씁니다. 뉴스에서 생략에 의한 편향이 나타날 수 있는데, 뉴스에서 생략에 의한 편향이 나타날 수 있는데 한쪽 주장을 무시하거나 한쪽 주장을 무시하거나 특정 경향의 사건을 보도하지 않아서 발생하게 된다. 특정 경향의 사건을 보도하지 않아서 발생하게 된다. 선생님 말 들어줄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능 관련된 질문을 대조구조로 파악하면 쉽다고 했잖아. 여기에서 나타난 대조점이 무엇인가? 라고 볼 때는 숨겨져 있는 통념과 그 반박이라고 생각하면 이 글의 의도가 뭔지 알 수 있을 거야. 흔히 우리가 뉴스 보도에 편향된 게 나타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얘기 들으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 스토리텔링으로 글의 내용을 잡아놓고 가니까. 뉴스에서 편향된 내용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방식을 쓰겠어? 진실을 왜곡하거나 교묘하게 바꿔치기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광화문에서 어떤 집회가 일어났어. 그런데 누군가가 1만 명이 모였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알고 봤더니 100만 명이 모였던 거야. 1만 명이 모였다라고 축소 왜곡하는 보도 같은 경우는 아주 전형적인 편향적인 보도잖아. 이제 뭔가를 덮고 은폐하고 감추고 싶었던 거지.
뉴스 보도에서의 편향은 이러한 왜곡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 근데 이 글은 그게 아니고 어떤 편향에 대한 거야? 생략의가 편향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말을 안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이 집회를 했어. 그런데 민주노총이 집회를 했다라는 거를 보수 신문에서 아예 보도를 안 하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뭘 몰라? 노동계의 문제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알지도 못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뉴스 보도의 편향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생략에 의한 편향이 있을 수 있겠다. 사실을 왜곡하는 게 아니고 아예 말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보는 거. 그래, 내용 이해되십니까? 좋아요. 자, 첫 번째 문장 보시죠. 자, 첫 번째 문장은 제가 할게요. Reporter's job is to present a balanced story. 자, 출제한다면 밸런스드 동그라미 발표. 밸런싱이 아니라 밸런스를 PP 형태가 되어야만 했는데 이야기가 무언가를 균형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균형이 맞아진 이야기가 될 테니까. 그리고 이 녀석은 출제 가능성이 있잖아. 자, 기자의 일은요, 균형 잡힌 이야기를 제시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as you read에서부터 biased까지 자, 어려운 문장으로 색칠합니다. As you read에서 더 바이어스들까지 어려운 문장을 색칠하시고 자, 우리 수연이 해봐. 수연 이수연 와, 읽거나 뉴스를 듣거나 보거나 할 때 나는 그것이 편향되었다는 걸 알았어야 돼. 오케이, 좋아. 좋아. 이거 왜 해석 안 하냐? 오케이. 수연이 또 바로 오늘 끝나고 발이동 시작. 일단 봐봐. 중요한 점은 얘들아, read 뒤에 뉴스가 생략돼 있고, listen to 뒤에 뉴스가 생략돼 있고, watch 뒤에 뉴스가 또 목적으로 걸려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의 목적어를 동사 세 개가 공유하고 있는 거죠. 뭐가 출제될 수 있겠느냐? 투 빼면 돼요? 절대 안 돼. 뭔가를 듣다라고 말할 때는 전치사 투가 반드시 필요해. 두 번째, 선생님 말하는 거 다 기록해야 돼. 알겠어? 펜 들고 하나도 빠지지 마. 놀랍게도 출제되는 게 진짜 많아. 중요한 거 다 말해줄 테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read가 V1, listen to가 V2, watch가 V3라는 말이잖아. 그런데 중앙고에서 어떤 문제가 기출문제로 나왔었냐면 가운데 있는 동사를 ing로 바꿔버리신 거야. 근데 놀랍게도 많은 애들이 틀렸어요. 애들이 볼 때는 여기 접속사도 없고 주어도 안 보이는데 listening, 분사구문으로 만드니까 안 틀린 것 같아. 그렇지, 진짜 많이 틀렸어. ing 안 되는 거지. 왜? end로 동사를 연결시켜야 되는 상황인 거야. 이해돼? 이거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대조리야, 문장 구조 어떻게 돼서 학교에서 다 배웠을 거 아니야? 조성은 어떻게 된 거야? 미오틴카 사비절리. 그럼 이 대선 뭐야?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그렇지. 대례서부터 바이어스드 묶은 다음에 스토리즈 수식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you think가 삽입절인 거. 그러니까 삽입절이 뭐야? 문장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는 말인데 주로 어떤 거야? 뭐 내가 생각할 때, 네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상상할 때 이런 거. 그냥 말을 덧붙일 때 하는 거잖아. So you think, 당신이 생각하기에 there are biases를 편향되어진 이야기를 너가 알아차릴 것이다. 괜찮아? 우리 언니 이해돼요? 네. 그리고 출제된다면 뭐야? 비동사의 수 물어볼 수 있겠죠. is 쓰시면 안 되는 거. 당연하지? 자, stories 보고 수일치 시켜주고. 두 번째, 바이어스가 동사로 쓰일 때는 편향시키다라는 타동사야. 말이 어렵니? 이건 괜찮지? 그러니까 바이어스는 뒤에 목적어가 필요해, 그지? 편향되어지는 이야기니까 수동의 의미로 BPP를 쓰는 게 맞겠다.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 문장 봅시다. 다음 문장 어려운데 색칠을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잘 보셔야 돼. 자, one of the forms. 주어가 forms야, 원이야? 원 주어 표시해놓고 뭘 봐야 돼? 동사 is인 거 확인해야 돼.
당연하잖아. 수일치 문제는 항상 잘 나온다고. 자, 그러면 in이치, in에서 괄호 열어가지고 occurs까지 묶은 다음에 form들을 수식합니다. 자, 이건 뭐 출제된다고 봐야 돼. 뭐가 출제되냐면 in이치냐 which냐 이건 학교시험 문제 나와 있을 거야. 알겠어? 뭘 보고 판단해? occur가 자동사인 걸 네가 지금 외워서 판단하는 거야. 말이 좀 어렵니? 연주야. 네? 자동사다 타동사다 하면 무슨 말인지 괜찮아? 조금 어려워? 살짝 어려운 것 같아. 살짝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개념 정리만 한번 할게요. 어려우면은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 맞지? 그런데 모르고 넘어가는 것도 안 돼. 맞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말 들으면 거기 교재 옆에다가 적어. 쉬는 시간이든 아니면 집에 가서 그냥 물어봐도 돼. 괜찮아? 선생님 뭐 아까 자동사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 무슨 말인가요? 그 물어봐야 계속해서 수업을 들을 만한 능력이 생기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동사다라고 부르는 거는 목적어를 애초에 갖지 못했던 occur라는 동사 같은 형태를 자동사라 그래. 괜찮아? 타동사는 목적어가 없으면 틀려. 괜찮아? 바이어스가 타동사라 그랬지. 목적어가 안 보이면 수동태가 된다 이런 말이야. 말이 너무 어렵네. 그러니까 애초에 목적어가 필요하면 타동사다. 그냥 그렇게 개념만 정리할게요. 선생님 말 들어줘. 인위치냐 위치냐를 물어볼 수 있고요. 모르면 다 적어. 너 좀 졸리지? 괜찮아? 어, 아니야. 자, 들어줄래? 위치는요 명사라서 위치가 답이 되려면 뒤에 명사 하나가 빠져야 돼. 다른 말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중에 하나가 반드시 없어야 돼. 인위치는요 사실 관계부사랑 같은 개념이야. 이해돼? 그래서 인위치가 답이 되려면 뒤에 문장이 완전해야 돼. 그런데 바이어스가 주어, 이번에 명사로 쓰인 거, 어커가 동사로 쓰였고 어커 뒤에 목적어가 없지만 어커는 원래 목적을 안 갖기 때문에 인위치가 맞는 거야. 찬영이 이해돼? 이거는요 진짜 중요해 얘들아. 이거 모르면 앞으로 영어 못해. 진짜야. 내가 널 협박하는 게 아니라 진실이야.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됩니까? 너무 중요한 거. 그래서 편향이 발생하는 형태들 중에 하나, 유치한 문제 나오면 one of the 반드시 복수명사야. s 붙어야 돼. 자, is leaving one side out of an article. 자, 눈 크게 떠. leave out이 무슨 뜻인지 알아? 원래? 배제시키다, 내버려 두다 이런 뜻이야. 괜찮아? 계속 들어야 돼. 그리고 out of는 또 from의 뜻이기도 해.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거야? 자, 편향이 발생하는 여러 형태 중에 하나는 한편을 배제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비동사 뒤에 living이 지금 ing가 나와서 착각이 들 수 있는데 진행시제 아니야. 그래서 living은 동명사야. 이해돼? 어, 그 형태들 중에 하나가 one side, 한편을 배제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 그리고 뭐로부터? 기사로부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one article, 하나의 기사나 out of가 여기에 걸려있겠지. OLT. A series of, 단어니까 외워. 일련의 기사들로부터 한쪽을 배제시키는 거야. 자, over가 뜻이 많다 그랬죠? 뭐뭐? 동안에. Over a period of time. 시간의 일정한 길이 동안에. 그 정도. 괜찮아? ing 이렇게 갑자기 나왔어. 이런 걸 항상 뭐라고 불러? 분사구문이라고 부르고, 분사구문은 뭐뭐 하면서 그렇게 해석합니다. 맞습니까? 들만해. 이해 안 되면 눈빛으로 나한테 알려주거나 정말 씩씩한 친구는 손 들어서 물어봐도 돼요. 그죠? 분사구문은 뭐 뭐뭐 하면서 그렇게 해석해. 아, 대시 앞에 있는 팩트를 수식할 테고. 자, 주격관계대명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는 선행사를 보고 판단하는데 텐데 뒤에 s가 없음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뒤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 텐데 to는 뭐랑 똑같아? be prone to랑 똑같다는 거. 괜찮아? 뒤에 동사 원 이 to는 나중에 다시 배울게요. 동사 원형 일단 쓴다고 기억하시고. 이거 시험에 나온다. 니네 학교. 니네 그거 잘 나오잖아. 단어 문제. disprove의 반대말은 approve. 승인하다. 그 disprove는 뭐야? 승인 안 하는 거야. 논박하다. 논리로 반박하다. 이해돼?
자, 앞에 봐봐. 자, 리버를 컨저버티브 두 단어는 또 반대되는 단어라서 각각 외우셔야 되는데 리버럴이 뭐예요? 진보적인. 아, 진보적인. 그죠? 컨저버티브? 그렇죠. 진보적 주장 또는 보수적인 주장을 논박하는 경향이 있는 사실을 무시하면서 또는 that support liberal or conservative beliefs 진보적 또는 보수적인 신념을 지지하는 그런 사실들을 무시하면서 한쪽 편을 배제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까지 완벽해? 자, 지금부터 모든 수업을 다 이렇게 들으면 반드시 잘할 수밖에 없어. 학교 수업 잘 듣고 학원 수업 잘 듣고 숙제 잘 하시고 암기 시험 무사히 통과한다면 진짜 시험 못 볼 가능성이 없다고. 잘 따라와. 자, 중심 문장 색칠합니다. bias 에서부터 another까지 이번엔 윤수연 해주세요. 그래, 학교 수업 잘 듣는다고 해줄게. 열심히 해야 돼. 잘하는 친구니까. 자, 한 20초 드릴게요. 굉장히 버티에 줄여져 있습니다. 자, 풀 센텐스로 바꿔. 못 바꾸면 사실 이해 못한 거야, 이 문장. 우리 윤정이 말해봐. 아직. 아직? 오케이. 뭐 고민하고 있어. 우리 범규? 본트. 본트? 탈락. 자, 선교. Part difference is doesn't differ. 그러니까 보시면 일단은 이래요. Doesn't report another은 지금 뭐야? Another set of events 이렇게 써야 되는 거. 무슨 말인지 아직 이해 안 될 수 있는데 앞에서부터 그럼 다시 봐봐. 자, bias by omission 생략에 의한 편향이 can occur 발생할 수 있대. 괜찮아? 자, either A or B 뭐 이런 형태야. 어렵진 않지? 그래서 within a tree 이야기 안에서 생략에 의한 편향이 발생할 수 있어 또는 over the long term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의 스토리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정말 10년 가까이 특정 언론 매체에서는 보수주의자의 말만 다룰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지. 자, as a particular news outlet reports one set of events. 자, as는 뭐뭐 할 때라고 하겠습니다. 자, 뉴스 아울렛에서 아울렛이 원래 무슨 뜻이야? 배출구야, 배출구. 우리 뭐 2000인 아울렛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잖아. 그지? 우리 벽에 붙어있는 콘센트, 콘센트 미국에서 콘센트라고 안 해요. 뭐라고 해요? 아울렛이라고 불러. 전기가 나오는 곳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아울렛이 원래 배출구야. 그러면 특정한 뉴스 아울렛, 그냥 우리는 뉴스 매체라고 하자. 자, 특정한 뉴스 매체가 reports one set of events. one set of 1년의라고 하세요. 1년의 사건들을 보도할 때. 그러나 another 또 다른 1년의 사건들을 보도하지는 않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 그래, 내용도 이해돼? 오케이. 자, 계속 보세요. to find instances of bias by omission.
be aware of the conservative and liberal perspectives on current issues. 자, 눈 크겠죠? 자, 중요한 거 얘기해 줄 테니까 수업 시간에 아직도 어리석은 친구가 필기해라 할 때만 펜 들고 쫓아온다면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다. 다 적어야 돼, 다 적어야 돼. 뭐가 출제될 수 있냐면, 잘 봐. 이거요, is로 바꾼 다음에, 이건 일단 적지 마. 이렇게 착각시킬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이해돼? 내용상 안 되는 거야, 내용상. 이해돼? 지금은 비가 동사 원형? 명령문으로 나온 거고, 투부정사가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쓰인 거야. 괜찮니? 다시 말할게. 자, 비동사가 동사 원형 명령문으로 쓰였잖아? 학교 선생님께서는 비동사 자리를 is로 바꾸실 예정이야. 안 된다고. 알겠지? 자, to find instances. 사례들을 찾기 위해서. 생략에 의한 편향의 사례들을 찾기 위해서. be aware of. 인식해라. 알아라. 이런 거야. 그죠? 자, 보수적이고 진보적인 관점들에 대하여 인식하라. On current issues. current가 뭐더라? 현재 문제들에 대해서. 괜찮아? 그 다음 문장. see. 봐라. 이렇게 나왔고. 명령문이야. 아,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이거는 모의고사에서도 엄청 나와. 동사원형 명령문인데 시작 단어를 그냥 sing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명령문인지 현재분사인지 골라라 하면은 현재분사를 훨씬 많이 보거든, 문장이 시작해서. 그래서 이거 정답으로 고르는 사람들이 많아. 이해되니? 명령문인 거 체크해두고. 자, if 동그라미 배표. 찬영아, 저기서 if는 무슨 뜻이야? 어, 그럴 수 있지. 예거나, 저기서 if는 무슨 뜻이야?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연주야, 저기서 if는 무슨 뜻이니? 원래 선생님 신입생 엄청 시켜. 뭐라면? 자, 그러면 배우자. 이수연, 저 if 무슨 뜻이야?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어? 그럼 무슨 뜻이야? 어. 야, 학교 수업은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자, 여기서 if는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고,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뭐예요? 웨더가 바꿔 쓸 수 있는 거야. 괜찮아? 선생님, 어떻게 구별합니까? if 뭐뭐라면이란 뜻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설명 다 못한다고 내신 기간에는. if가 부사절로 쓰이면 만약 뭐뭐라면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if가 명사절로 쓰이면 뭐뭐인지 아닌지란 뜻이 돼서 whether가 바꿔 쓰는 거지. 괜찮아? 어떻게 보고 판단해? see 뒤에 목적어 필요하잖아. 목적어는 명사니까. 가면 와. 연주 이해되니? 네. 아, 진짜야? 네. 어. 천영이 이해돼? 오케이, 좋아. 자, 지금 포스 A and B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뭐인지 아닌지 C 보거라. 보수적 그리고 진보적인 관점들이 이야기에 포함되어져 있는지, 특정한 사건이나 정책에 대한 이야기에 포함되어져 있는지를 보아라. 이렇게 나온 거야. 괜찮죠? 잘 적어야 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다 출제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자, 한 줄 요약을 우리 연우 한번 읽어봐. 에세이를 쓸 때 자신의 인생을 알아가는 것보다 약간 그... 아니, 읽으라고! 진짜! 중요 내용을 적어야 한다. 알겠습니다. 인갱부 하면 안 돼. 자, 씁니다. 불러줄게요. 대학 지원 에세이에 대학 지원 에세이에 자신의
전체 인생을 적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땡땡. 자신의 전체 인생을 적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땡땡. 자신에 대해 중요한 것을 적을 것. 자신에 대해 중요한 것을 적을 것. 니네는 자소서 안 쓰지. 그리고 한번 써봐야 되는데. 학생들 써오는 거 가끔 내가 영어 선생님이라고 해서 한번 검토해주세요 가져오는 선배들이 있었거든. 재밌어요. 재밌어. 정말 이 짧은 글 안에 자신의 태어났을 때부터의 이 한 20살 가까이 인생을 다 적느라 엄청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런 데는 관심이 있을 리가 없지. 이해돼? 대학 지원 에세이를 쓸 때는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적는 게 아니고 대학 지원에 관련된 내용을 간추려서 중요한 걸 써야 된다 라는 아주 쉬운 내용이었습니다. 자, 졸리면 뒤에 나가서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절대 졸면 안 돼. 자, 첫 번째 perhaps에서부터 will less까지 어려운 문장으로 갑니다. 어려운 문장. 자, 색칠하세요. 자, perhaps에서부터 will less까지 어려운 문장. 자, 우리 상현이 친구들 다 들리게 해석 한번 해줘요. 대학 지원 에세이에 대해 학생들이 그렇지. 알아차리는 것에 대해 아마 가장 어려운 것은 500단어보다 적은 그들의 인생 스토리가 아니다. 오케이, 좋아. 자, 앞에 봐. 이 부분에서 출제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 일단 to 동사 앞에 이 for이 나오면 뭐예요? 의미상의 주어라는 거죠. 혹시 이거 아직 모르면 체크해서 개인적으로 물어보셔야 된다고. 괜찮아? 자, 계속 들어줘야 돼. To realize가 사실상 hardest를 수식하고 있어, 형용사. 자, 그 다음에 할 말은요, 이해되는 사람은 이해. 자, 투부정사가 수식용법이면 앞에 있는 명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realize 뒤에 목적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realize the hardest thing 이런 말이었겠지, 원래 목적어는. realize 뒤에 목적어는. 이해돼? 다른 말로 realize it라고 쓰면 이거 틀린 문장이야. 이해 안 되더라도 뭐 들을 수 있는 사람까지 일단 들으라고.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하는 거 불가능하니까. 자, 두 번째. 현실적으로 출제가 된다면 to be realized의 형태로 출제될 가능성이 제일 크다. 이해됩니까? to be realized 절대 안 돼요. 괜찮아? 학생들이 깨달아짐을 당하는 게 아니라서. 이해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거까지는 체크를 해두셔야 돼. 자, the hardest thing이 주어. 수일치 반드시 쳐다봐. is가 동사. 괜찮아? 자, 접속사 됐다음에 다시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자, it is에서 it가 지칭하는 게 뭐예요? college application essay라는 거. 괜찮아? 자, or less는 뭐뭐 이하라는 뜻이니까. 지혜 여기까지 따라왔어? 괜찮니? 졸려? 괜찮아? 자, 그러면 대학 지원 에세이에 대하여 학생들이 깨닫기에 아마 가장 어려운 것은 100절 이하이다. 그것이 500단어나 그 이하로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형찬이 이해돼요? 완벽합니까? 찬영이 괜찮아? 지금 놓치면 안 된다고. 다시 말해.
학교 수업 잘 들어야 돼. 학원 수업도 잘 듣고 숙제 다 따라오시고 암기 시험 다 통과하시고 도형 문제 잘 푸시고 반드시 잘할 거야. 알겠어? 자, 다음 문장. In my experience, 나의 경험에서 students try to 시험 나오겠죠. 뭐가 나와? Try to냐? Try ing냐? 그죠? 자, 간단하게 연주야, try to, try ing 의미 차이. 잘 모르겠어요. 아, 괜찮아. 배우면 되니까. 조성은 try to, try ing. Try to는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Try ing는 시험 삼아요. 어,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학교 선생님은 try to give에서 to give를 giving으로 내실 텐데 안 된다. 학생들이 a complete picture? 그래서 picture는 사진이라는 뜻도 있지만 묘사라고 하세요. 완벽한 묘사를 주려고 노력한다라고 해야 돼. 선생님, 경우에 따라서 시험 삼아서 준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까? 이게 문법과 어법의 차이라고. 이해돼? 우리가 어법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어법 문제는 맥락이 중요한 거야. 이해됩니까? 절대 안 돼. 이해돼요? 자, 외우셔도 돼요, 그러면. 자, 5부 뒤에 봐봐. 색칠 안 했다고 다 쉬운 건 아니야. 잘 봐. Who they are, 의조동. 그들이 누구인지. Where they've come from, 의조동. 그들이 어디 출신인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What they wanna do, 그들이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괜찮아? 자, 5부에서부터 끝까지 다 묶어서 뭐 사실 앞에 있는 픽처의 수식관계가 되는 거지. 괜찮니? 자, 그러면 자, 이것들에 대한 완전한 묘사를 학생들이 주려고 노력하더라. 어, 모든 것들 in a few hundred words, 수백 단어. 괜찮아? 자, 그리고요, 당연히 어필 출제가 되는 건데 허도 많이 해서 이제 알 겁니다. 알려나? 우리 해주, 저 a few 대신에 그냥 few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아, 정답이야. 자, 졸리면 뒤에 무조건 나가 서서 들어. 뜻이 어떻게 달라? 자, 좋아. 자, a few는요, 어쨌든 긍정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몇백 단어로 쓴다라는 느낌이고, 만약에 그냥 few가 되면 부정문이 돼버리는 거야. 몇백 단어로 안 쓴다라는 뜻이 돼. 안 돼요. 이해돼? 자, 또 출제될 수 있는 거 a little로 바꿔서 출제하시겠지. a little은 왜 안 돼? 어, 뒤에 이렇게 복수명사라면 few 계열만 쓸 수 있어요. 뒤에 단수명사가 되어야 little 계열을 쓰는 거야. 괜찮아? 하나도 놓치지 말라고. 들었는데 이해 안 되면 적어두라고. 이해 됩니까? 홍찬이 괜찮아? 너 이번에 기대된다. 할 만하죠. 좋아, 됐을 겁니다. 자, why any admission committee? committee는 위원회라는 뜻이니까. 자, 어떠한 admissions, 입학위원회라도 would like to, 자, 얘는 출제되죠. 알지, would like to 부정사. 신경 쓸 건 뭐야? feel like ing. 헷갈리지 마. 자, 한 번 더. would like to 부정사, feel like ing, 두 개 달라. 알겠어? 말이 짝꿍이야. 이해되십니까? would like는 원래 합치면 want라는 뜻이고, want 뒤에 to 부정사 오는 건 당연하잖아. 이해됩니까? 자, 어느 입학위원회라도 would like to have the flexibility and time, 융통성과 시간을 갖기를 원하지만 to read 밑줄 그어서 앞에 있는 flexibility and time을 수식하시고 to read complete histories, 완벽한 이력, 사람에 관련해서는 이력이라고 해석하세요. 국가에 관련해서는 역사고. 이해됩니까? 완벽한 이력을 읽을 시간을 갖기를 원하겠지만. 자, 5부에서 괄호 열어서 스튜던트까지 묶은 다음에, 자, 귀 쫑긋 세워. each가 쓰이든 every가 쓰이든 뒤에는 반드시 단수명사야. 학교 선생님이 스튜던트 복수내면 100% 틀린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각각의, 그리고 모든 학생의 완벽한 이력을 읽을 시간을 갖기를 원하지만은 the simple truth is, 앞에 봐. is 다음에 콤마 보여? 이거 뭐를 대체하는 콤마라 그랬지? 접속사 that을 대체하는 콤마라 그랬어. 알겠니? 그 is 다음에 이 콤마는 사실 그냥 접속사 that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 괜찮아? 자, 단순한 진실은 is that, that 자리야인데
There is not enough time. 충분한 시간이 없다라는 거야. 자, 이제는 중심 문장. Student에서부터 마침표까지. 자, 우리 선교 갑니다. 학생들이 대학 FA가 입학 심 아니 입학 위원회 아니, 대학 아니 잠시만요. 학생들이 대학 FA는 입학 심사위원회가 그들에 대하여 본 것을 알 최고의 방법 이지만 그것은 그것들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참 잘했습니다. 정리하죠. Students must understand that 학생들의 대줄이야 이해해야만 합니다. The college essay, 대학의 essay가 is the best way,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그런데 뭐야? 자, 투부정사 앞에 for 이렇게 쓰이면 예건아! 네. 너 실력 좀 괜찮아 보이는데 투부정사 앞에 for 이렇게 쓰면 이거 뭐라고 불러? 괜찮네.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르고 그리고 to know가 앞에 있는 way를 수식하는 거야. 괜찮니? 자, 입학위원회가 to know something about them. 댐은 누구니? 당연히 스튜던트야. 지칭추론을 내신에서는 이제 아주 꼼꼼하게 다 적어놔. 전부 다 적어놔야 돼. 학생들에 대하여 무언 것을 알 best way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 그러나 it 당연히 에세이. 괜찮지? 자, 그러나 그 대학 에세이니까 cannot be the vehicle. vehicle이 뭐야? 수단, 방법. 괜찮아? 자, to know everything about them. 학생들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완벽하니? 자, 세 번째 질문으로 갑니다. 자, 우리 나연이 한 줄이야. 아유, 잘했습니다. 쓰시죠. 현 시점에 유념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마음 챙김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으로 건강하다.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으로 건강하다. 이런 소재 글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주자면, 그러니까 중심 소재가 뭐냐?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 챙김, mindfulness야, 그지? 근데 이 마음 챙김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 다음에 이 글에 또 정의가 나와 있어. 뭐라고 나와 있어? 현 시점에 유념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거. 그러니까 이것의 반대를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니까. 이것의 반대가 뭐겠어? 어제 했던, 지난달에 했던, 작년에 했던 잘못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내가 왜 그랬지? 나는 바본가 봐, 멍청인가 봐. 1학년 때 왜 이렇게 공부 안 했지? 내 인생은 망했어. 이런 애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겠냐고. 아니다. 또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애들이 있잖아. 나는 나중에 뭐가 될까? 나는 뭐 목표도 없고 나 잘못 살 것 같아. 이런 애들 건강하겠냐고. 아니지. 그럼 마음 챙김을 하는 사람이 건강하다. 그런데 마음 챙김은 뭐냐? 현 시점에 유념하는 거야. 현 시점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야. 그러니까 당장 네 앞에 있는 일, 이번에 중간고사, 지금 하고 있는 공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 뭐라고 부른다? Mindfulness, 마음 챙김. 이걸 하는 사람이 건강하다. 글의 내용이 이게 다야. 이해돼? 오케이. 자, 첫 번째 문장 어렵진 않아요. 자, 한 명이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찬이가 해주세요.
맨체스터 대학에서 수행된 일련의 연구는 괜찮아?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막혔을까를 봤을 때 아마 데이즈 이하가 잘 안 보였을 수도 있고, 근데 데이즈 이하가 그러니까 온전히 주어 동사가 아닐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자, a series of 일련의, 그러니까 시리얼 넘버가 일련 번호잖아? 그거 생각하면 돼. 일련의 연구인데 conducted 뒤에 목적어 없으면 PP인 걸 빠르게 눈치채야 돼. 이게 능력이야. 그지? 자, conducted at the University of Rochester. 자, 로체스터 대학교에서 수행되어진 일련의 연구가, 아, 들을 수 있는 사람만. focus는 자타동사를 겸해. 그러니까 focus A on B라고 쓰면 A를 B에 초점 맞추다. 이런 뜻인데, 지금은 자동사로 쓰인 거야. 어렵지 않지. 자,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어떤 사람들이니? 높은 사람들. 어디에서? Mindfulness. 얘 높은 사람들의 초점을 맞췄다. 마음 챙김의 높은 사람들. 그지? 근데 마음 챙김의 높은 사람이 누구야? 몰라, 우리도. 즉, 사람들. 이렇게 나온 거야. 괜찮아? 마음 챙김의 높은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췄는데, 즉, 사람들. 후에서부터 surroundings까지 묶어서 도우즈를 수식하겠지. 괜찮아? 자, 그러면 들어줘야 돼. 어떻게 합니까? 자, R 2형식 동사로 적고 프론이 C1, aware를 C2로 가는 거야. 괜찮아? 맞냐? 그렇게 가는 게 맞냐? 미안해. 다시 갈게. B 프론 2 B에 걸려있다라고 볼게요. aware이 C2인 건 맞는데 attentive를 C1으로 볼게. 이해됩니까? 그래야 의미가 훨씬 더 적합하니까. 자, 뭐 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 아까 be prone to는 뭐랑 바꿔 쓸 수 있다? tend to랑 바꿔 쓸 수 있다라고 했죠. 자, the here and now 외우세요. 현 시점. 한국어로 바꾸면 맞잖아. 그지? 자, 현 시점에 mindfully 유념하여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keenly 예리하게 그들의 surroundings 주변 환경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인 mindfulness에서 높은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췄다. 이 정도. 괜찮아? 진짜 괜찮아? 다음 문제 해도 돼? 오케이. 자, 잘 따라와야 돼. 집중해서. 우리 연우 괜찮아? 오케이. 놓치는 거 하나도 없어야 돼. 자, 어려울 수 있는데, 자, 들을 수 있겠니? 이거는요, 길게 설명 못해요. 자, it가 가주어고 대절이야가 진주어잖아. 그러니까 일단 얘는 수거처럼 보기도 하지. It turns out that 대절이야라고 드러나다, 판명되다. 근데 단문 복문 계열이야 얘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문장 전환을 할 수가 있는 문장인데, 자, 상상만 해. 배웠던 사람만. 단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냐? 단문으로 바꾸자면 가주어 it 날려버리고 시작하잖아. 대줄이 주어를 끌고 나와야 되니까 such individuals가 앞으로 끌려 나올 테고, 그 다음에 turn out to, 그 다음에 be mothers가 쭉 뒤에 따라 나오면 돼. 괜찮아? 이게 이해가 된다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도 돼. 이해됩니까? 해석 똑같아. 그러한 개인들이 turn out to be 뭐뭐로 드러나다, 판명되다, 이런 뜻이니까. 괜찮아? 이거 이해 안 되면 처음부터 배우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내신 기간에 너에게 걸림돌이 되니까 두 문장이 같은 문장이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such individuals, 그러한 개인들이
turn out to be mothers. 모델이라고 드러난다. 이런 느낌이야. 이해돼? 자, 그러한 개인들이 조성은 학교 시험 문제. 그러한 개인은 도대체 어떤 개인? 마음 챙김. 마음 챙김 잘하는 사람들. 그러한 개인들이 mothers of flourishing. flourishing이 헬스를 수식합니다. flourishing이 무슨 뜻이야? 왕성한, 흘러넘치는, 원기왕성하고 긍정적인 정신 건강의 모델이라고 드러난다. 괜찮니? 자, relative to 이 문장 잘 보시고. 윤수야, relative to가 무슨 뜻이야? 잘했어. 뭐뭐에 비교해요, 맞지? 쓰세요. 자, relative to 뭐뭐에 비교해요. 자, relative to the average person. 자, 평균적인 사람에 비교하여 they are more likely. 어렵다 이거. 어렵다잉. More likely to be happy, optimistic, self-confident, and satisfied with their lives. Less likely to be depressed, angry, anxious, hostile, self-conscious, impulsive, neurotic. 집중, 집중, 집중. 아가, 집중. 평균적인 사람이 비교하여 여기까지 못할 사람 없지. 그리고 마음 챙김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갈게. More likely C1이라고 놓고 and 뒤에 less likely C2 놓을 거야. 이해돼? 뭐가 중요하겠어? More가 less를 바꿔 쓰지 않도록 극히 조심해야 돼. 기본적으로 be likely to는 무슨 뜻이야? 뭐뭐? 할 것 같다라는 뜻이야. be likely to 뭐뭐 할 것 같다. 그러면 마음 챙김을 하는 사람들은 좀 더 뭐 할 것 같아? 좀 더 행복하고 긍정적이고 자신 있고 그들의 삶에 만족할 것 같아. 찬영아, 여기까지 괜찮아? 너무 어렵니? 괜찮아? 힘들어? 그리고 야, 그래도 수업 시간에 3시간에서 2시간을 준 거야. 괜찮아, 할만해 지금. 자, 그리고 less likely to 덜 할 것 같아. 뭘 덜 할 것 같아? 덜 우울하고 덜 화가 나고 덜 anxious가 뭐야? 덜 걱정, 불안하고 덜 hostile? 적대적이고 self-conscious가 뭐예요? 자의식적이냐. 그러니까 자의식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눈치 보는 사람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런 옷을 입고 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쳐다보지 않을까? 관심도 없는데 지금부터 그 생각하는 거야. 진짜로. 이해돼? 내가 이런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자의식이 너무 센 거야. 이런 사람들이 보통 눈치를 많이 봐요. 이해됩니까? 자의식적이고 충동적이고 신경과민해. 덜 이럴 것 같더라. 이해됩니까? 단어들도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자, 중심 문장인 furthermore에서부터 마침표까지. 예건 해봐라. 여기 현재 경험에 습관적으로 마음을 챙기는 것. 챙기는 건 빈번하고 강렬한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자극적이라고 느끼며 느낌이 없다지 맞죠? 맞아요. 나머지는 내가 할게. 괜찮아? 그 느낌이 없다지가 맞춤표 아니에요? 컴피턴트 뒤에 콤마야, 콤마. 제가 알겠습니다. 괜찮아. Furthermore, 더욱이. 자, 피플이 주어고 후에서 괄호가 열리면 experiences에서 닫아지겠다. 선생님 봐줄래, 얘들아? 중요한 거는요, 그러니까 likely to 이렇게 있는데 to feel도 likely to feel 이렇게 걸려있는 거야. 괜찮아? and 뒤에 to have도 likely to에 걸려있는 거야.
들어줄래? 잘 들어봐. 그러니까 and 때문에 이렇게 등이로 걸 수 있잖아. 이때 to 뒤에 걸어서 그냥 feel, have 이렇게 써도 돼. 근데 뭐가 안 되냐면 to experience 쓰고 그냥 feel 쓰고 여기 또 to have 쓰는 건 안 돼. 이해 돼? to have가 to에 걸어놨잖아. 그러면 얘도 똑같아야 돼. to에 걸어야 돼. 그냥 동사 원형으로 걸면 얘도 동사 원형으로 거는 거야. and 때문에. 똑같아야 돼, 모양이. 이해 돼? 뭐 그거는 좀 유념하셔야겠죠. 자, 갑시다. 자, 그들의 현재 경험에 습관적으로 유념하는 사람들이 are more likely to experience 경험할 것 같더라. 좀 더 경험할 것 같아. 빈번하고 강한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것 같아. Self-sufficient가 뭐야? 단어 한국어는 잘하냐 니네? 자족적인이 뭐야? 자기 만족. 스스로 만족하는 거야. 무슨 말이야? 내가 저 친구는 맨날 용돈을 5만원씩 일주일에 받아가지고 떡볶이도 맨날 사먹고 근데 나는 일주일에 용돈 만원밖에 안 받아. 5천원밖에 안 받아. 나는 저 친구만큼 돈을 못 써. 그래도 슬퍼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 아빠가 나한테 만원 준 거 감사하다. 이걸로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자족적인 사람이야. 이해돼? 행복감이 남다르겠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자, 자족적이고 컴피턴트는 조심해. 컴피트 경쟁하다 아니야. 컴피턴트는 유능한 이란 뜻이야. 능력이 있는 이란 뜻이야. 괜찮아? 자, 자족적이고 유능하다고 더 느끼는 경향이 있고 자, 그리고 to have positive social relationship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갖는 경향이 있는 거야. 괜찮아? 자, 뭐인 반면에 those가 또 사람들이라서 who are not usually mindful report more illness and social symptoms. 되게 마인드풀하지 않는, 유념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질병과 더 많은 신체적인 증상, 심텀, 증상들을 보고하는 반면에. 괜찮아? 완벽해? 자, 네 번째 질문. 자, 좀만 힘내 얘들아, 할 수 있어. 자, 이번에 한 줄 요약을 우리 지혜가 한번 읽어봐. 잘했습니다. 쓰시죠. 수영선수 펠프스는 단지 좋은 선수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려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연습했고 그것을 이루게 되었다. 자, 선생님 봐주세요. 간단하게 내용 해제하고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속도를 좀 더 낼게요. 자, 일단 대조구조가 뭐냐면 공통점은 이거야. 다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막연하게 노력해. 뭐 나는 좋은 학생이야. 뭐 공부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목표가 뚜렷해. 나는 한양대를 꼭 가고 말겠어. 나는 성균관대를 꼭 가고 말겠어.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사람이 있겠죠. 누가 더 잘하겠냐.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사람이 잘한다. 이번에 중간고사 영어 적어도 2등급 받아오겠어. 무슨 일이 있어도 2등급 받는다. 이번에 지난번에 아쉽게 2등급이었는데 이번에 무조건 1등급 받겠어 하는 친구랑 시험기간이니까 열심히 하자 하는 친구랑 갖겠냐고. 그러니까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반에 구체적이고 뚜렷한 목표가 필요하다가 그래 주제야. 이해 됩니까? 자, 알겠습니다. 얘들아, 힘내.
힘내. 딱 30분만 수업 더 하고 마무리 할 텐데 질문 하나는 지금부터 10분이야. 알겠어? 정신 바짝 차려. 갑니다. 인스파이어드 PP로 시작했고 분사 고문이라고 부르고요. 앞에 being이 생략되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inspired after competing alongside the world's best swimmers as a 15-year-old in the Sydney Olympics. 자, 첫 번째 alongside 뭐뭐와 함께. 세계 최고의 swimmers, 수영 선수와 함께 경쟁한 후에 inspired, 감명 받아서. 괜찮아? As a 15-year-old in the Sydney Olympics. 시드니 올림픽에서 15살로서 세계 최고 수영 선수들과 함께 경쟁한 후에 inspired, 감명 받아서. American Mike Phelps, 미국의 마이클 펠프스는요. 자, set out, 뭐더라? 착수하다, 시작하다 이런 뜻이고, 중요한 점은 in earnest가 삽입되어 있어서 set out가 사실은 뭐뭐를 시작하다라는 뜻이야. 괜찮아? start to와 같은 개념. in earnest, 진지하게, 본격적으로 set out to be the best around swimmer. around, 이거 뭐예요? 다재다능한 수영 최고의 다재다능한 수영 선수가 되기를 착수해 한대요. 했다. 4 years later in Athens. 아테네 4년 뒤에 말이야. 그 다음 문장 니네 이해 안 되는 선배들 많았다. 투게들. 야, 학교 선생님 의견 진짜 궁금해. 이거는 항상 가르칠 때마다 궁금해. 대열이 뭐예요? 어? 투비. 학교에서 혹시 그랬어요? 일단 나는 네 생각이랑 같아. 근데 되게 많은 학교 선생님들께서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테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학교 선생님 말씀 따라가야 돼. 그래서 학교 선생님 의견 여쭤보는 거야. 근데 나는 아테네가 아니고 To be the best swimmer 라고 보는 거야.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해됩니까?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다음 계속 들어야 돼. He didn't stay in the pool. 잘못 생각하면은 최고 선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했다라고 이상하게 해석이 돼요. 근데 절대 그 뜻이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선생님 지금 잘 들어야 돼. 내가 이거 니네 학년 처음 가르치는 게 아니야. 단지 좋은 good swimmer야. 그 뒤에 swimmer 생략돼 있어. 단지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수영했던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 이게 돼? 안 그러면 해석이 이상하다고. 다시 한번.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얘는 완전히 따로 놓고. 괜찮아? 그리고 나서 어떻게 봐야 돼? 단지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건 아니었다. 이런 느낌이라고. 이해 돼? 뭐 하기 위해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연습했던 거야. 이렇게 말이 나온 거야. 이걸 왜 강조하냐? 이거 니네 몇 년 만에 쓰는 건지 모르겠다. 예전 선배들이 진짜 이해를 못해가지고 진짜 속 터졌었거든. 자, 갑니다 이제. He didn't stay in the pool. 그가 수영장에 머무르지 않았어. 2.5 hours. 2시간 30분이야, 그지? 2시간 30분 동안 수영장에 머무르지 않았어. 머물렀어, 안 머물렀어? 머물렀던 거야! 이해 돼? 자, 그리고 double that. 그래서 대신 2시간 30분이야. 그러니까 더블은 그런 식으로. 월, 수, 금요일에는 그것의 두 배.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야? 5시간 수영장에 머물렀던 게 아니야. 단지 좋기 위해서. 이해 돼? 머물렀는데 목표는 더 높았어. 이건 거야. 이거 이해 못하면 너 이해 돼? 다 됐어요. 자, he didn't do it because it was a great exercise. 그렇게 오랫동안 머무르는 것이 great exercise. 훌륭한 운동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게 아니었어. 이건 거야. 자, 그리고 중심 문장. he에서부터요, world까지만 중심 문장. he에서부터 world까지만 중심 문장.
He did it! It가 연습이야. 그가 연습을 했네. Because he had a specific goal. Specific, 구체적인. 그가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연습을 했던 거야. To become 밑줄 그어서 앞에 있는 goal을 수식한다면 To become the best in the world. 세계에서 최고가 되려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연습했던 거야. 이해됐어? 자, 이제 어려운 문장. 자, end에서부터 commitment까지. 자, end에서부터 commitment까지. 우리 형찬이 하세요. 그리고 8개의 매달 아니 그리고 그 에이트는 8이야 맞아 계속해. 아니 아닌데 아니 너 안다고 안다 6는 6이야? 어 해봐 그리고 8개의 매달 그것들을 그 아테네에서 그랬는데 매달았다? 아, 죽인 거야? 걸었다. 매달았다. 오케이 여기까지. 핵심이 뭐냐면 아 들어줄래? 일단 매들스가 주어인 거 맞고 동사가 리플렉트야. 뭐 보자면 그러니까 괄호가 이런 식으로 데이에서부터 에센스까지 한 번, 식스 오브 댐 골드 이렇게 두 번 이렇게 괄호가 쳐져야 주어 동사 관계가 잘 보이고. Six of them이 항상 해석이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뭔지 알아요? 많은 사람 면접은 두 장씩. 그러니까 아 이거 이번 내신 기간에 못 배워. 알겠지? 내신 끝나고 배워야 돼. Being이 여기에 생략되어진 분사 구문이야. 이런 걸 독립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데 주어가 문장 전체의 주어가 다르면 저렇게 살려놓는다고 했어. 선생님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하는 친구는 그러니까 six 앞에요 접속사 end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six of them are gold 원래 이 문장이었어. 그러니까 그것들 중에 여섯 개가 금이었다 이런 느낌인 거지. 괜찮아? 자, home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인 거죠. 자, around his neck in Athens 아테네에서 페이프스의 목 주위로 그들이 걸었던 여덟 개의 메달이 Reflect that commitment. 그래서 that은 그라는 형용사. 그러한 헌신을 반영한다. 여섯 개의 그 중에 여섯 개는 금메달이다. 이런 거지. 괜찮아? I think that. 나는 대줄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Everything is possible.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자, as long as 밑줄 치고 쓰세요. 뭐더라? 뭐뭐 하는 한. You put your mind to it. 그래서 it가 지칭하는 건 everything이야. 괜찮아?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그곳에 두는 한. And you put the work and time into it. it는 역시 everything이야. 괜찮아? 여기서 work 명사로 쓰였으면 노력이라고 해석하세요. 노력. 당신이 그 노력과 시간을 그것에 투입하는 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페프스가 말했네. 자, 다섯 번째 질문 갑니다. 자, 한 줄 요약. 우리 연우. 아, 아까도 했는데 또 해? 아, 아니야. 아, 듣고 싶어 해. 이거 좀 해. 책은? 왜 기분 안 나? 알겠습니다. 자, 쓰세요. 우리의 신념은 우리의 선택 과정에 영향을 주어서 우리의 신념은 우리의 선택 과정에 영향을 주어서 우리의 삶의 과정에 직접 영향을 준다. 우리 삶의 과정에 직접 영향을 준다. 기숙사 와서 하는 사람 있어요? 너 오늘 석식 먹었어? 먹고 왔어. 왜? 먹고 오면 되잖아. 먹기 싫어.
내가 왜 물어봤는지 알아? 우리 수현이가 석식을 안 먹고 밖에서 밥을 먹는 선택을 했잖아. 그 선택에는 반드시 너의 신념이 영향을 끼쳤을 거다. 어떤 신념? 학교 밥은? 맛있다. 급식비 냈지? 네. 급식비를 냈을지라도 내 돈이 안 돼.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신념이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을 좌우하는 거지. 사실 오늘 학원 올까 말까에서의 선택도 학생들의 신념이 작용하는 거야. 오늘 뭐 노래방이나 PC방을 안 가고 학원에 왔다면 아무래도 중간고사가 더 본인에게 중요하다라는 신념이 있었겠지. 이해됩니까? 자, 우리의 모든 선택은 신념의 영향이다. 자, 필립스에서부터 다음 주 라이브스까지가 중심 문장. 자, 윤수연 한번 해봅니다. 신념은 강하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우리의 느낌과 행동 그리고 삶의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잘했습니다. 여기서 소는 그냥 대어포월의 때 그럼으로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자, 신념은 강력하다. 신념을 직접적으로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끼치고 and so 그러므로 the course of our lives 우리 삶의 과정에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학생들은 어떤 신념을 갖고 있을까? 자, most of the choices we make every day are the results of our beliefs. 우리 학생들 들어주세요. 자, 우선은 we make every day를 묶어서 choices를 수식하고요.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얘들아. most가 주어가 아니고 choices가 주어인 거야. 뭐가 중요해? 수일치 문제가 나와. is가 아니고 choices 보고 are 고르는 거야. 괜찮아? 이거 되게 중요한 사실. 자, most of는 형용사. 대부분의 선택. we make every day. 매일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선택이 우리 신념의 결과다. 자, 왜들 찬영아 if로 바꿔 쓸 수 있어 없어? 아, 좋다. 왜 없어? 잘했어. 부사절이라서 못 바꿔 쓴다. 그지? 오케이, 좋아. 자, 여기서 왜들은 절대 if랑 바꿔 쓸 수가 없어요. 그냥 if를 써버리면 뜻이 달라져. 무슨 뜻이 돼? 만약 뭐뭐라면. 여기서 왜들은 뭐뭐 이든지 아니든지라는 그냥 부사절인 거야. 괜찮아? Be conscious of 무엇 무엇에 대하여 인식하다, 알다, 의식하다 이런 거.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의식하든지 말든지 간에 우리 신념의 결과다.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 뒤에는 엄청 쉬워. When you choose 뒤에 있는 명사가 뭔지 아냐? 베이글. 우리 학생들은 베이글 세대가 아닌데 베이글 잘 먹어요? 선생님 대학생 때가 베이글 엄청 유행이어가지고 완전 베이글 세대였어요. 각종 베이글이 나왔지. 마치 니네가 그 마카롱 세대인 것처럼. 그죠? 선생님 때는 마카롱은 없었어. 근데 베이글이 그런 역할을 했어. 약간 초핫 인기템. 그 전문점도 되게 많았고. 맞다. 나 봤어. 오늘 왜 이렇게 라떼냐? 알겠습니다. 나 뭐. 잘 봐봐. 다시 한 번. 자, 베이글 오버 어 도넛 보시면, 어찌 날 노려봐? 봤어, 지금? 자, 오버가 뜻이 되게 많아서 맥락에 맞춰 해석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오버는 도넛보다 이런 느낌. 자, 당신이 도넛보다 베이글을 고를 때 It might stem from the belief that a bagel is better for you 블라블라블라인데 잠깐 봐주세요. It가 지칭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베이글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은 내용을 받아줄 수 있어. It가 뭐냐? 도넛보다 베이글을 선택한 것. 이렇게. 괜찮아? 자, 그것이 스탬프롬이 뭐뭐로부터 나오다, 기인하다 라는 뜻이니까 신념으로부터 기인하더라.
아, 봐줄래? 자, 빌리프 다음에 대신 동격이 이었고요. 6까지 묶어주시면 아, 시간이 되냐? 베럴의 원급은 그시잖아. 하고 싶은 말이 이건데 비긋 볼은요 뭐뭐에 좋다 라는 뜻인데 비긋 애트가 나오면 뭐뭐를 잘한다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전체에서 하나 차이로 완전히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언제나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비긋 볼이라고 외우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자, 베이글이 너에게 좋다라는 신념에서 기인한다. 또는 you like the taste better. 너가 그 맛을 더 좋아할 거라는 신념에서 기인한다. 괜찮죠? 쭉 갑니다. 어렵지 않은 건 빨리 갈게요. This choice. 아하. 중앙고 서술형 까다로운 게 뭐냐면 어형 변화가 까다로워. 무슨 말이야? 만약에 학교 선생님께서 believe만 주셨다면 우리 학생은 believe 영작할 수 있어야 돼. 맞지? 학교 선생님께서 choose만 줬다면 choice라고 바꿔 쓸 수도 있어야 된다고. 니네 잘하는 거 그런 거잖아. 반대말로 생각해서 맞추거나. 이해돼? 어형을 그러니까 동사를 명사 아니면 명사를 형용사 이렇게 바꿔서 영작해야 되는 거. 여기에서 오답이 진짜 많아. 그치? 이 안에서 나와 있는 것 정도는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돼. 알겠죠? 자, 이런 선택이 could affect your health and happiness. 당신의 건강과 행복에 영향을 끼칠 겁니다. For the rest of the morning. 어제도 이거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했는데 여기서 rest 휴식 맞아요? 무슨 뜻이야? 나머지라고 쓰였고요. 들어줄래? The rest of는 모닝을 수식한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아침 동안에. 괜찮아? 자, 나머지 아침 동안에 너의 건강과 행복에 영향을 끼칠 거야. 도넛 먹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다를 거다. 자, if you choose to take earth science. 니네 혹시 이런 거 다 골랐어? 물리 고른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물리. 괜찮네. 물리가 원래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이 그런 거잖아. 그지? 그러지 않아요? 말도 안 돼. 혹시 진짜 궁금한 건데 투가 한번 볼 사람? 알겠습니다. 서울대 한 명 나올 때. 자, 가자. 투가 한번 파이팅. 자, 얼스 사이언스의 지구과학. 만약에 당신이 지구과학을 선택한다면 지구과학을 테이크, 듣기를 선택한다면 Instead of oceanography, 뭐지? 해양학. 누가 들어? 해양학 대신에 지구과학을 듣기를 선택한다면 it, 그 선택은 맞지? Might stem from the belief, 신념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Belief 다음에 that 괄호 열어서 뭘까지 묶은 다음에 역시 belief를 수식하는데 자, 여기에 사용된 대수 우리는 동격이라고 부른다고. 괜찮니? 동격이란 개념 자체는 우리 다 알 것 같아. You enjoy the subject more. 단어 where라인. 그래서 subject는 뭐야? 과목. 과목이야. 그래서 the subject 밑줄 그어놓고 같은 거 다른 거 물어보면 지구과학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 당신이 그 과목, 지구과학을 더 즐길 거라는 신념. Or maybe from the belief. 또는요, 어떤 신념? 묶어. That it will be easier. 묶어서 belief 수식. It는 뭐예요? 지구과학이야. 우리 학생들 뭘 예상할 수 있어요? 지칭문제가 여기서 한 문제 나올 거다. 이해됩니까? 지칭문제 하나 나올 거야. 그것이 더 쉬울 거라는 신념으로부터 이렇게 This choice 주어 Affect 동사 Ability 목적어. 자, 이러한 선택이 너의 능력에 영향을 끼칠 거야. 자, To stay 밑줄 그어서 Ability 수식. 그렇게 가야겠다. 자, your ability가 O1, grade point average O2, your choice of college O3, 괜찮니? To stay awake in class, 수업 시간에 stay awake, 깨어있을 능력. 자, point average가 평점이야, 그지? 너의 등급 평점, 또는 심지어 대학의 선택에도 영향 끼칠 수 있겠다. 완벽합니까? 마지막 여섯 번째 질문. 우리 나연이 한 줄이야.
한번 읽어보세요. 어디가? 괜찮아? 가방 부딪힐 것 같아서. 부러운 거야. 하세요, 우리 다니. 발표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는 제거해야 합니다. 오케이, 잘했습니다. 쓰시죠. 발표를 할 때 최상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 발표를 할 때 최상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 방해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두고 나가는 것이 좋다. 방해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은 두고 나가는 것이 좋다. 학교에서 뭐 수행평가 이런 것 때문에 발표해 본 적 있어요? 다 알고 있는 학급 친구들이다 하더라도요, 20, 30명 앞에 서서 발표하는 거 굉장히 쿵닥쿵닥 떨리죠? 발표 괜찮아? 이 스트레스풀한 상황에서 그나마 더 잘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발표하는데 방해가 될 만한 건 조금 당연히 두고 가야 된다. 동전 같은 거 아니면은 휴대전화 같은 거는 들고 나가서 괜히 방해받으면 안 된다. 아주 단순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let's face it! 직면하자. 이겁니다. 선생님, it가 지칭하는 게 뭡니까? 뒷문장의 내용을 먼저 받아준 거다. 이해되십니까? 자, 마지막 질문 하나 좀 더 힘내봐. For most people. For은 여기서 뭐뭐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giving a presentation. Giving 이 주어. Is going to be 동사 파트. Giving a presentation. 발표를 하는 것이 is going to be a stressful experience. 스트레스가 있는 경험이다 라는 거야. 괜찮아? 자, giving a presentation is a performance. Giving 이 주어, is가 동사. 발표하는 것이 공연이야. A show, show야. An art, 연기야. A drama, 연극이야. The presenter, 발표자는 잘 들어. 괜찮아, 잘 따라와. 이즈가 이형식 동사고요. 온 디스플레이가 형용사 보어라고 보시면 돼. 전치사구는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잖아. 뭐 전치 중인, 보여주고 있는 중인 이런 느낌이야. 괜찮니? 빨리빨리 적어야 될 것 같아. as를 뭐 때문에라는 의미로 썼고요. bears all 해서 베어가요. 그러니까 드러내다. 이렇게 다 보여주다 이런 뜻이야. 괜찮아? To reveal himself or herself to the audience. 잘 봐봐. 발표자는 전 세상에 전시된다. As 뭐 때문에? 그 또는 그녀. 발표자가 모든 것을 bears. 보여주기 때문에. 뭐 하기 위해? 그 또는 그녀 자신을 to the audience. 청중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걸 드러내기 때문에 the whole world에 on display 한다. 괜찮아? 혼자 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장이었어. 자, 어려운 문장 the last thing에서부터 performance까지만. the last thing에서부터 performance까지만. 이거 해석하기가 많이 어려운데. 선교해라. 발표자로서 너가 이 어려운 시간이 필요한 마지막 걸. 자, 잘 봐. 발표자로서 당신이 필요로 하는 마지막 것. 무슨 말이야? 꼭 필요하다 이 말이야? 잘 봐. 낭만적인 말인가? You are the last one I love. You are the last one I love. 너는 내가 사랑하는 마지막 사람이야. 운명 같은 사람이 이런 뜻인가? 엄청난 비난의 말이야. 세상 사람들이 다 죽고 마지막 한 명이 남을 때 사랑할 사람이야. 이 뜻이에요. 친구한테 해줘.
You are the last one. 어, you are the last one. 너는 마지막 사람. 꼭 지금에서 맞고 그래. 자, you are the last one. 마지막 사람이야. 내가 사랑하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세상 사람 순서대로 다 사랑하면 마지막이 너야. 이 뜻이라고. 그러면 아, 어떻게 과로를 할까? 괜찮아? 대충 했는데. 발표자로서 you need at this difficult time.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당신이 필요로 하는 마지막 여건. 무슨 말이야? 가장 필요하시다는 거. 괜찮아? 발표자로서 당신이 이 어려운 시간에 가장 필요 없는 것. 이 뜻이라고. 괜찮아? 가장 필요 없는 것이 anything that, 대줄 이하일 것인데 that is going to get in the way of you giving your best performance. 잘 따라와 얘들아. 어려워. 그리고 오늘 수업이 개인적으로 빨랐다라고 느끼는 친구들은 이따가 밤에 그 유튜브 링크 올라갈 거야. 그거 클릭하면 볼 수 있으니까 그걸로 필요한 부분만 다시 발췌해서 보세요. 이해 되죠? 자, 첫 번째 get in the way of 뭐뭐를 방해하다 라는 뜻이야. 그지? 자, 이거 어려워. 진짜 어려워. 진짜 어려워. 전치사 오브 뒤에 기빙의 목적으로 잡혀 있는 거고 기빙 앞에 유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야. 그럼 얘를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you, 네가 giving your best performance, 너의 최고의 공연을 주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다. you, 네가 너의 최고의 공연을 주는 것을 방해할 것이다. 괜찮아? 이 어려운 시간에 발표자로서 네가 가장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네가 너의 최고의 공연을 주지 못하게 방해할 것이다. 이렇게 나온 거. 괜찮아? 자, 그리고 중심 문장. You don't 해서 the need까지. 빨리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뒤에 고3 애들 기다려서. You don't really want any distractions right now. Distraction, 방해물. 그치? 너는 really, 정말로 right now, 지금 당장 any distractions, 어떠한 방해물도 원치 않는다. You want remove. 자, 봐주세요. Remove 뒤에 from에서부터 environment 묶어버리면 obstacles or dangerous가 목적어야. There are not strictly needed가 앞에 있는 obstacles or dangerous를 수식하겠지. 인정이 괜찮아? 지혜 어때? 괜찮아? 이렇게 갑니다. 자, from your environment, 너의 환경으로부터 you wanna remove any obstacles or dangers, 어떠한 장애물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원한다. Strictly, 엄격하게 not needed, 필요로 되어지지 않는. 자, with this in mind, in mind, 마음속에 이것을 가지고. 괜찮아? 이것을 염두에 두고. This is a list of things. 자, 이것이 물건들의 리스트, 목록이다. 자, which에서 괄호 열어가지고 behind, on your desk, or in your back 까지 묶어서 things를 수식. You can safely leave behind, leave behind, 뒤에 남겨두다. On your desk, 너의 책상이나 너의 가방에 안전하게 남겨둘 것들의 목록이다. When you are called to the podium, 포디움, 연단, 강단 이런 거. 너가 연단으로 불리울 때 your mobile phone, 너의 휴대전화, watch, 시계, pen, 열쇠, 그리고 동전들 이런 거 놓고 가라. 괜찮아? 자, 정리하겠습니다. 쓰시죠. 너 숙제 누가 올려주냐 오늘? 형찬이. 어? 형찬아 부탁 좀 할게. 자, 1번 단어 110번까지 뜻 스펠링 암기 시험. 110번까지 뜻 스펠링 암기 시험. 2번 6쯤은 어법 시험. 3번 6쯤은 자체 빈칸 시험. 4번 6쯤은
영어 쓰고 구문 분석하고 해석하기. 5번 6강 4번까지 예습 단어조사 한 줄 요약. 6강 4번까지 해야 6지문이야. 이게 대 중간에 니네 다 빠져. 6지문. 자, 6번 안 끝남. 변형문제 1강 1차 2차 다 풀기. 변형문제 1강 1차 2차 다 풀기. 괜찮습니까? 자, 면접관 받을 거 있는 사람 선교에게 주세요 해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안녕히 들어가시죠. 그 시험 보는 거 목요일까지예요? 그게? 아니요, 그 주말 클리닉 시간에 보는 거. 그쵸? 둘 중에 와서 봐도 돼. 아, 그걸 정말 주세요. 오? 아니, 저거 그거 있잖아. 일로 속해. 아니, 그거 봐도 안 12장. 이거를 수식하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야, 12장? 다 이해되냐? 야, 뻥파치네. 10장, 10장. 야, 뻥파치네. 야, 사기